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매주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상황 그리고 QQQ, SPY 등 백무령님 차트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전기차나 반도체 관련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매주 월요일에 유한타증권 레포트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저도 동의하는 이제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레포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멤버십 혜택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열성 팬, 술 한잔, 특급 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열성 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제 증시 시황은 이제 프리장에서 이제 세부 레버리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현재 좋은 출발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제 뱅구로 형님 차트를 이제 QQQ와 SPY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상단 채널을 계속적으로 이 상단의 트렌드 라인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SPY 기준으로는 이 상단 채널에 위치를 하고 있다. 현재 67선 RSI가 67선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QQQ도 마찬가지로 이 상단 채널을 타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상단 채널에서 많이 벗어나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상단 채널을 천천히 타고 계속적으로 오르는 장세, 이런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SPY의 RSI는 이제 67선이었는데, 현재 QQQ의 RSI는 64선으로 좀더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SPY보다는 이 나스닥 기술주가 좀더 상승 여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RSI만 보더라도 이 S&P 500보다는 나스닥이 좀더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유한타증권의 레포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39년 만에 최고치인 6.8%의 증가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다. 현재 미 연준은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2분기에 시작할 것이라는 컨센서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 두세 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이제 두세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좀더 확대를 해보면 근원 인플레이션이 5%를 넘어섰던 1990년대와 비교해보면 향후 12월 근원 인플레이션 현 수준에서 추가 상승 시 단기 10에서 20% 조정이 3개월 동안 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정은 이렇게 20%까지는 오지 않고 맥스 많아봤자 5에서 10% 정도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현재 근원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미국 증시는 향후 1에서 2년 동안 50% 이상의 큰 폭의 장을 바로 산타릴리와 함께 시작할 확률도 상존이 된다. 일단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 CPI 수치 또한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하향으로 내려올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만 자체만 보더라도 유가가 이 CPI를 끌어올리는, 이 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었는데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에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 및 고용시장 환경을 보면 미국 경기는 지속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확률이 높으며 일시적인 과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거품과 거품 붕괴 시작을 향후 2년 동안 보일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거품 붕괴 전에는 항상 거품이 이제 따르기 때문에 일단 거품의 장세를 만끽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거품 붕괴 전에는 시그널들이 중간중간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이 거품 붕괴의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정적인 0.8포인트 수준의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8.4% 수준의 여신 증가율을 감안하면 미국 경기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며 펀더멘털 실적에 의한 증시 흐름이 예상이 된다. 특히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00%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유한타증권에서는 선진국 70%, 신흥국 30%, 그리고 성장주 70%, 가치주 30%의 투자 전략을 유지를 한다. 역시나 이제 성장주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히 좀더 내용을 보면 미국 증시는 지난주 오미크론 확산과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등 성공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우존스의 상승이 4%대로 가장 두드러졌고요. S&P 500은 3.8%, 나스닥은 3.6%로 3대 지수 모두 큰 반등을 이뤘다. 그리고 S&P 500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아직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꺾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의 반등이기 때문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상존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저는 인플레이션은 이번 추이를 끝으로 꺾이는 시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면 지난 11월 미국 인플레이션 작년 동기 6.8%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1982년 6월 이후 39년 만에 큰 폭의 상승률이었다.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2021년 1월 1.4, 1.7%대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 지금 현재 6월달 5.4%, 5.3%대에서 최근 들어서 6.2%, 6.8%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는 꺾이는 시점에 도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승 부분을 점검하면 여전히 에너지 비용이 33.3% 증가하면서 가솔린 가격의 58.1% 상승폭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국제유가만 보더라도 이러한 큰 영향을 미쳤던 국제유가 많은 이제 상승폭에서 80불이라는 상승폭대에서 지금 많이 60불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신규 차량과 중고 차량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며 그 폭을 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성장률이 하락한 품목은 운송비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이 에너지비가 많은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중고 차량이 31.4% 에너지비가 33.3%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미 연준의 FOMC 미팅이 오늘 14일에서 15일에 있고요. 미 연준은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테이퍼링이 빨라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3월달로 지금 현재 테이퍼링을 마칠 것으로 지금 보이면서 일단 기준금리 인상, 기존에 6월달로 예측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현재 월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에서도 별도로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기사 내용을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내년 중간선거에서 지금 일단 공화당이 앞서고 있는 상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공화당이 앞서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기준금리를 빨리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빨리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금리 인상은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제 증시는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을 했고 지금은 반등이 이미 나온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기준금리는 천천히 진행할 예정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미 연준이 기준금리 2% 이상 도달할 때까지는 실적 장세 시대 또는 닷컴 버블의 재현 시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이 기간 동안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간이 끝난 후에 미 증시는 크게 하락할 이유가 어느 정도는 이제 거품이 꺼지는 시점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이제 인버스 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미국 증시는 변동성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상승했고요. 테이퍼링은 내년 3월까지 마치면 스케줄이 나올 확률이 높다. 금리 인상도 내년 상반기에 일찍 시작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내년 3월까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추가적으로 내년 6월까지도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81% 수준에 지금 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 전에, 내년 6월 전에는 금리 인상이 한 차례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내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확률을 81%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는지, 소비가 얼마나 받쳐주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 실적으로 대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4분기 실적, 3분기의 기업들의 실적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4분기에도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아마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증시는 거품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앞으로 이제 증시의 거품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글로벌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증시로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레포트에서도 지금 현재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지수대를 향해 적어도 1, 2년 동안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아주 큰 폭의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시기가 향후 5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그러니까 거품이 꺼지는 시기에서는 이제 큰 폭의 하락이 한 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 5% 시대이고요. 11월부터 시작한 변동성 구간은 내년 1, 2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해 하고 에너지 가격과 음식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면 11월 수치가 4.9%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하면서 1991년 이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 이 에너지와 음식 가격을 제외하더라도 4.9%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근원 인플레이션 향후 4.9% 수준에서 추가로 지속 상승에 5.5% 이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 증시는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10에서 20% 정도 하락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어찌됐건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미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성장주, 기술주에 큰 타격이 올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 5%를 돌파한 시기 1990년대인데 5%대의 높은 근원 인플레이션 시대는 1990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1991년 상반기까지 약 1년간 이어졌고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1992년대에 4% 미만으로 안정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근원 인플레이션은 이 5%대에서 하락하면서 안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했을 때 일시적으로 미 증시가 이렇게 마이너스 20% 정도 조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그후 2년 반 동안 55% 상승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타이밍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또 조정 타이밍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현금 보유는 어느 정도 해주면서 이제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제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1990년대에 20% 조정이 3개월간 있었고요. 만약 향후 근원 인플레이션이 현재 4.9%에서 추가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가 나온다면 이번 변동성 구간은 향후 2개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하고 바닥을 잡는 시기가 지난 10월 저점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 이번이 이제 끝이 아니라 이번 CPI가 이제 6.8%의 끝이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이제 CPI 발표가 있었는데 더 높은 CPI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미국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CPI 지수가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이제 피크를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되었건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2%까지 올리는 시기에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는 상승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미국 증시 기준에서 10% 조정 시 4,270포인트, 20% 조정 시 3,800포인트까지도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조정이 온다면 이제 4,270포인트, 마이너스 10% 조정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20%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7업 청구권사 수위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예상치보다 이제 실제로 184만 명으로 좋아지고 있으며 노동시장 참여율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코로나 이전이 이제 63.4%였고 지금 현재 61.8% 정도 나오고 있으며 실업률 추이 지금 예상치보다 이제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코로나 전 단계로 경기는 거의 회복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용시장과 임금 상승률을 보면 향후 미국 경기는 안정적인 성장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환경이라면 향후 미국은 명목 GDP 성장률이 6% 이상의 성장을 보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현재 임금 상승률은 6% 수준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임금 상승률은 시간당 4.8%대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 수치를 보고 있으면 향후 인플레이션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내년에는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 3%대 중반 수준에서 향후 몇 년간 이어나갈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미국 증시는 추세는 단기 조정 이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익숙해지면서 큰 폭의 50% 이상의 상승작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레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50%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내년에 20% 이상의 상승 확률 그리고 S&P 500이 충분히 5,300선 이상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장단기 금리차 유지 시 시장은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장단기 금리차 계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보는 게 맞다. 미국의 10년과 2년 국채 장단기 금리차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고요.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이제 장단기 금리차를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미국 은행 여신 증가율만 보면 8.43%의 기록을 하고 있다. 시장은 튼튼한 펀데멘털과 함께 지속적인 상승을 큰 조정 없이 할 가능성도 충분히 상존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상승 여력은 17%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적극적인 글로벌 주식에 투자에 임하는 게 맞고요. 선진국과 신흥국 차이가 거의 상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속해서 선진국 70%, 신흥국 30% 전략을 유효하다. 선진국에서는 여전히 나스닥과 나스닥 100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기술주 QQQ 관련해서 이 나스닥 기술주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지금 현재 레포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흥국에서는 여전히 대만, 베트남, 한국 코스피, 중국 심천 등 제조 강대국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신흥국에는 별도로 투자하지 않고 100%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선진국 잔존가치 모델 상 상대적 매력도는 20.5%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흥국 잔존가치 모델상 상대적 매력도는 뭐 상승 여력이 17% 정도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 ETF를 보면 바이오,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석유에너지, 원자력, 5G 산업재, 중소형 가치주, 인프라, 필수재, 소비재 등이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추천하는 종목은 SOXX, 반도체 관련 종목이다. 그리고 현재 이제 뭐 전기차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마이워치 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EV 섹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리비안, 뭐 테슬라, 루시드, GM, 니오, 포드 이렇게 들어 있고요. 프로테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 있는데, 현재 저의 프로테라 비중은 없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 전기차에 니오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리비안은 이제 100불 때 샀었어야 되는데 못 사는 바람에 지금 현재 놓친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이제 고려는 들어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는 브로드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최근 들어서 목표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퀄컴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 정리를 하였고, 지금 나머지는 홀드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 AMD, ASML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전기차 섹터, 반도체 섹터에 꼭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앞으로도 이 나스닥 기술주 관련해서는 더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대표 13개 성장주 종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나스닥보다 높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아직 성장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유효하더라. 퀄컴이 지금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좋게 나오고 있고, AMD도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AMD는 제가 시킹 알파에서 퀀트레이팅을 보았는데, 퀀트레이팅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퀀트레이팅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유한투 증권 레포트 같이 보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제 알람 설정 해 두시고, 같이 이제 보시면, 유한투 증권 레포트를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